네, 세상 모든 게이머를 위한 오디오 게임 잡지. 안녕하세요, 게임박울단 노피디입니다. 위즐로입니다. 이섭입니다. 이건 왜? 이거 약간 옛날 영국 그거 아니? 띠리리리. 아, 아니야. 반가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지. 아, 반가우면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뭡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화면 많이 가릴 것 같아서 아. 네, 나름 이제 네, 동영상 촬영에 적합한 아. 그런 환영 인사였습니다. 네, 잠시 탑골 토크가 있었습니다. 예, 유튜브에 최적화된 예 손놀림. 예. 안 그래도 오늘 출장맨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출장맨 대신에 제가 진행을 맡게 됐어요. 예, 저희 출장맨에 휴가를 갔습니다. 네, 하루 출장맨. 좀 예, 그 친구를 너무 우리가 좀 그 알게 모르게 굴린 감이 없잖아 있어서 사실상 이제 거의 공공재죠. 그래서 한 주간 저희가 휴가를 좀 보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이제 진행을 맡게 됐는데 뭐 오래간만에 하는 진행이긴 하지만 원체 기본 내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충분히 원본이지. 예, 네. 사실 오늘 반응이 개인적으로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예. 뭔가 벌써부터 피곤해요. 출장맨 대신 노피드가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아, 댓글이 있으면은 조금 더 출장맨의 자극을 받지 않을까. 어? 유튜브에는 처음이에요. 저는요? 제가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 구도로 진행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렇다. 사실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출장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 방송 쉬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쉬진 않았죠. 네, 그 쉬었다고 보기가 좀 그런데 예. 피곤해. 팟캐스트가 방송이 나가진 않았었고 그 이유는 이제 동경게임쇼, 도쿄게임쇼가 3일 동안 지난주에 진행이 됐는데 그거 라이브를 저희가 좀 3일 동안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팟캐스트랑 유튜브 해당하는 콘텐츠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라이브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거 끝난 뒤에 저희도 나름 그 분석도 하고 과연 이 라이브 행사가 어땠는지 TGS는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좀 쭉 했었는데 역시 아무래도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똑같이 같은 폼으로 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쪽으로 대충 의견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우린 잘했는데 TGS가 못했어. 아 명쾌한데? TGS가 준비를 너무 못했어. 원래 우리가 방송하는 것도 본 콘텐츠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쵸. 요게 재미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회도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네, 사실 TGS는 저희가 뒤에 뉴스에 따로 다룰 내용이 있기 때문에 TGS 본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조금 차차하게 뒤로 미루도록 하고 일단 라이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우리의 행위만 놓고 봤을 때 3일 동안 2시간, 6시간, 6시간 해가지고 거의 뭐 준비 시간까지 하면 15시간 정도? 예, 3일 동안 좀 강행군으로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뭐 안에 내용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15시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동접자가 100명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하로 떨어지질 않았어. 3일 차에는 70명 딱 잠깐 있었습니다. 핑거 할 때 좀 있었거든요. 아, 잠깐 혼돈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6시간 동안 쭉 이제 뭐 들락날락은 있겠지만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첫날에는 심지어 300명을 넘겼었어.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더 노피디가 빨리 인지를 해줬으면은 우리 채널이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왜죠? 아니 그동안 우리가 뭐 라이브 뭐 해야 된다 어쩐다 했을 때 동접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무엇보다 힘드니까 이 힘든 데 대비 이제 아웃풋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간만에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건 그래.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100명씩 안 됩니다. 이번에 한 걸 느껴보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 게임쇼만 잘하면 더 나옵니다. 아, 그렇지. 우리한테 잘못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예. 아, 매주 좀 양질의 그런 게임쇼만 내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예. 솔직히 닌다급만 매주 해주면은 그래. 우리 그냥 꿀빨 수 있어. 닌다는 400명씩 들어 우리. 우리 진짜 꿀빨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원래는 매주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매주 라이브라는 건 좀 어렵지만 이번에 좀 라이브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면서 뭐 가끔이라도 그래도 좀 라이브를 한 번씩은 뭐 그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조금 편성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집이 북적북적해서 좋았던 기간이었거든요.
너 개인의 사리사욕을 방송에 녹이지 마십시오. 아니요, 나도 고생 많이 했잖아. 나 3일 내내 출연한 거. 아, 그렇죠. 예. 이숙과 출장맨 두 분인데 출장맨은 또 이번에 휴가 갔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한테도 좀 그게 있어야지. 그렇죠. 메리트가 보답이 있어야지. 예, 보답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자주 했으면 좋겠다. 네. 어찌됐건 3일 동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일단은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아리가또. 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 청년 이성민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리가또. 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오늘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스템. 네. 예. 무려 우리를 찍는 카메라가 두 개. 나 그래갖고 지금 신경이 계속 쓰여. 잠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쪽에 카메라 안 꺼졌나? 여기는 안 꺼졌나? 이것도 있고 녹음기 그 녹음 파형도 봐야 되고. 그래갖고 정말 정신이 없네요. 보통 잘 나가는 방송들은 이걸 봐주시는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게 수동. 촬영도 해야 되고 나오기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 이참에 한번 모집 한번 해볼까? 어떤 거? 시스템 모니터링 요원. 시모? 모니터링 요원 이솝 써야 그냥. 이솝 및 방송 미참여 인원. 네, 사실 그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 돈을 위해서 돈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진행 능력 어디 안 갔어요? 좋습니다. 빌드업 네. 잘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2주간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통해서 노마드 워너드님이 2,000캐시, 도라스님 3,000캐시, 사직동송사리님 3,000캐시, 미싱잼브로님 2,000캐시, JD 잭과아빠님 2,000캐시, 잘생각해봐님 3,0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후원계좌 통해서 울트라캡종님 3만원, 이덕경님 만원, 월영동 갈매기님 2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저희가 예, 조금만 시스템, 힘을 내주시면 예, 시스템 모니터링 요원을 예, 영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한 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인당 하나. 아, 인당 하나. 좋다. 이제 편집하는 사람만 죽어나가는 걸로. 하지만 요즘에는 아예 그냥 4K로 찍어버린 다음에 그냥 확대해서 인당 카메라인 것처럼 하더라고. 아, 근데 확대해서 그래도 구도가 똑같잖아요. 아, 그치. 카메라 3대하고 자른 건 또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아셨죠?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잠깐 끊었다가 한 주간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GTA 6 유출 관련 소식 유줄로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출장맨을 필두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기다렸던 그 게임 GTA 6가 결국 개발 소식을 알리긴 알렸는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알리게 됐죠. 본인들이 알리진 않았죠. 네. 예. 결국 GTA 6의 개발 자료들이 해킹되었다는 루머 영상들이 돌았고 이게 사실이라고 이제 락스타가 인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문제는 이제 18일에 유출된 이제 몇 가지 영상에서 시작됐는데요. GTA 공식 포럼에 티파튜버 해커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GTA 6 테스트 빌드를 촬영했다면서 90개 정도의 영상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게 생각보다 정말 사람들이 거짓말이겠지 했는데 진짜였고요. 너무 디테일하고. 네, 너무 예. 디테일하고 요 영상이 전부 다 합쳐보면 한 1시간 정도 분량이 돼요. 그래서 요거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제 테이크투 쪽에서는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신고를 굉장히 노력했지만 이미 다 퍼져버렸고요. 쉽지 않죠. 네, 예, 다 지우는 건. 예. 이미 다 퍼져버리는 바람에 19일에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GTA 차기작이 유출됐다는 것을 공식 성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게임의 서비스가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멈춘다거나 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래도 이 GTA 작업을 위해서 예정대로 이어나가고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라고 뻔한 얘기를 했죠. 네. 뭐 사실 유출이라고 하긴 단순 유출은 아니고 해킹이죠. 그렇죠. 예, 범죄고 이 아마 해커가 돈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더 이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더 뭐 큰 B랑 제 걔 누구냐 걔 사진처럼 네네. 뭔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더한 사진을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테크투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 우리가 해킹을 당했다. 하지만 서비스와 출시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유출됐을 때는 테크투의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다시 주가가 회복돼. 면서 어느 정도는 좀 막아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막아섰다기보다는 얘들이 개발하고 있다는 걸 드디어 안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 이 기업은. 정말로 만들고 있는 거 맞았구나. 그랬구나. 유저들이 약간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러면서 주식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오히려. 그 유출됐을 때는 그냥 맘에도 안 드는데 이런 루머나 돌고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사실이야? 만들고 있었어? 생각보다 그래 괜찮아. 어. 네. 야 너희 정말 만족스러운 기업이구나. 그렇게 된 거죠. 보셨나 이거 영상을 혹시? 네. 영상 저 몇 개는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전 보진 않아서. 누가 이제 아예 다 하나로 통째로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걸 쭉 봤어요.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이게 개발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알파비드도 아닌 정말 초기 단계 개발 버전이거든요. 약간 컨셉 티저 같은 느낌이었어요. 컨셉조차도 안 되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기술 같은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플스4에서 한번 기동을 해봤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출된 내용 자체가 개발사에서도 밝혔다시피 실제 이제 출시 일정이나 출시 계획에는 영향이 그다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초기 버전이어갖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GTA5가 플스3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플스4 버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한 3-4년 된 자료 같아. 내가 볼 땐 그 정도 네. 오래된 자료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애초에 개발 버전이 한 2년 정도 차이 나면은 대부분은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그렇죠. 네. 예. 비주얼, 두 달도 아니고 예. 비주얼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결과물이나 뭐 이런 퀄리티에 대해서는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살짝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요걸 풀고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더 큰 걸 공개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아 그럴 수는 있죠. 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 해커랑 뭐 합의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성명서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뭐 수사도 지금 들어갔을 거고.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각도로 봤을 때에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GTA6를 다시 묻어놓는 걸로. 해커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한 2024년 내려고 했었는데 요거 때문에 뭐 미뤄진다 해도 사실 왁구가 되잖아. 한 3년 변명이 되잖아. 그리고 이제 해커만 욕먹는 거지. 생각해보면은 저는 GTA6가 늦게 나오는 게 조금 그 이해가 되는 게 애초에 이 개발사는 GTA3 이후로 뭔가 뭐 낼 때 8년에서 10년 단위로 시리즈 넘버링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GTA3가 2000년이잖아요. 네. GTA4가 2008년이란 말이죠. 아, 또 그런 중국식 계산. 예. 약간 리즈너블 하지. 네네. 근데 GTA5가 너무 빨리 나온 거야. 2013년. 이르다. 그러니까 5년 만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네. 한 11년 만에 나오는 게 좀 합당하지 않냐. 개소리는 여기서, 예. 개소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11년이면 2024년. 24년. 여러분, 2024년. GTA6 네. 이소비 예견합니다. 아, 개발사가 얘기한 것도 2024년일걸요? 지금 다들 2024년으로 예상하고 있던데. 아니야 난 그거 안 봤어. 내가 계산한 거야. 여러분 2024년에 나올 경우 다 이소 탓입니다. 원래 내년에 나올 수 있었어요. 아, 그래? 사실 이게 지금 유출 아니 그 해킹이죠. 네. 해킹으로 인한 유출인데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대기업에서 좀 있었어요. 그렇죠. 디아블로4도 얼마 전에 유출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을걸? NBA 그 2K 네. 23이 또 유출돼가지고 지금 이 게임 때문에 나온지도 얼마 안 된 게임인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심을 하는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유출이라든지 해커들이 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 돈이겠죠? 무조건 돈이죠. 네. 돈도 있고 사실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일부러 그냥 공격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보안 사항을 알려주고 그걸로 그것도 돈 사실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본인의 명예 혹은 그렇죠. 돈인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번 해킹 같은 경우는 대단한 해커가 해킹을 한 느낌이 안 드는 게 이 슬랙이라는 이제 개발자들이 툴. 이용하는 툴 그거에서 아마 퍼온 걸로 보이고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의 아이디 해킹만 잘 되면은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재택해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사이에는 그런 뭐 보안 문제나 이런 거에서 약간 허술한 틈이 생길 수 있고 그거 이용해서 빼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그 락스타 입장에서는 정말 안 일어날 수 있었던 해프닝인데 일어났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 유출로 인해서 뭐
지금 락스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개발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개발 일정이라든지 일정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좀 바꾼다든지 하는 식의 이제 개편이 들어가면 다 그 비용이고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주식이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GTA6를 발표하는 그 순간에 그 주가의 효과는 당연히 아닐 네. 건데 약간 짜게 식었죠. 네. 개발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가장 큰 이번 그 사건의 그 약간 마음의 안식처 유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여기 입장에서는 락스타 입장에서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개발하고 있다 발표일 공개. 발표일 공개면 주식이 빠방 하고 올라가는 건데. 아, 그렇지. 그게 효과 되게 클 텐데. 그치, 밝고 뭔가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그 사다리를 차버린 거니까. 사다리 팍 차고 아 해서 잠깐 고개를 들었더니 그렇죠. 요만큼 올랐어. 예. 그런 느낌이라서 어찌됐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의 개발 환경상 이런 뭐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찌됐건 개발기가 아직 개발하고 있다는 걸 일단은 확인을 했으니 예 제대로 만들어서 진짜 팬이 많은 게임인 만큼 많은 팬들의 기대 치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이 이번 일을 약간 뭐 기회 삼아서 조금 더 개발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많은 게임 팬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GTA 팬이 아니잖아요. 아예 플레이를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게임이라 처음에는 이게 뭐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반향이 일어나지? 이런 정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샤이니 포스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야, 화가 갑자기, 이렇게 아니 갑자기 형은 이제 샤이니 포스가 다시는 리메이크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해킹을 하더니 리메이크 개발 중이었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해커 때문에 개발 중단.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상하니까 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조사에 박차를 가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중간에 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역시 노피디가 진행이 예, 읽었습니다 제가. 예. 눈에 샤이닝 포스라고 써있어. 아 씨발 빨리 끊어야겠다. GTA에 샤이닝 포스를 묻혔어 결국. 아니 씨발 묻혀도 GTA에 샤이닝 포스를 묻자. 아 뒤에 뉴스도 있어서 오래 오래간만에 진행도 하고 하니까 이 수업도 뭐 매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샤이닝 포스 얘기 분명히 할 텐데 언제 나올까 제가 한번 좀 따져보긴 했었거든요. 와 근데 GTA 6 유출에다가 샤이닝 포스를 비비네. 제가 그래서 궤적을 안 묻혔잖아요.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지난주 막을 내린 도쿄 게임쇼 TGS 관련 소식을 이솜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 TGS 도쿄 게임쇼 사실 라이브랑 계속 함께했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히는 오늘 가져온 소식은 이제 TGS 관람객에 대한 그 수치랑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과연 이제 11월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지스타는 어떨까라는 얘기까지 하고 싶어서 일단 기사를 가져왔고요. 아 여기 또 지스타가 묻어요? TGS에 지스타를 붙이겠다. 아 근데 잘 붙이네 오늘. 수치를 보면은 수치스럽다. 붙일만해. 수치스럽다. 아니야. 아, 해볼만하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아, 지금 알겠어. 모바일 게임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는 이 시국에. 네, 어쨌든 TGS 도쿄 게임쇼가 2022년 그 총 관람객 13만 8,192명이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에요. 현장 관람객을 얘기하는 거죠? 네, 현장 관람객. 예. 오프라인? 네, 오늘 얘기하는 거 오프라인 관람객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게 13만 8,192명이 이제 뭐 굉장히 높은 수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네. 확실히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못 왔을 테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사 내용에서는 고 해외 관객에 대한 얘기는 그 일부러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없었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두 가지를 뽑았어요. 하나는 초딩 입장 불가. 아, 초등학생? 네, 소학생이라고 거기는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로 치환하면 초딩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코로나의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 조금 취약할 수 있으니. 네네네. 원래는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원래는 다 들어갈 수 있었죠. 일단 초딩 빼고. 네, 초딩 빼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게 영향이 크구나 하고 싶었던 게 당일권 판매 없음. 그니까 무조건 예판으로 해서 그러니까 티켓을 미리 사야 되는 거예요. 아, 현장에서 살 수 없다는 네, 거죠? 네, 현장에서 구매가 불가능했던 현장 거죠. 현장 구매가 생각보다 많은데. 네, 생각보다 많은데 그거 아마 줄 서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뭐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아마도 예, 네,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여지는 최대한 배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게 아무리 그래도 반토막까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 그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해외 관광객 또 몇만 명은 또 될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은 진짜 반토막 날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동경 게임쇼는 개최가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결정이 됐나 이미? 네,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한 것 치고는 그래도 나름 성공적이라는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반반인 것 같아. 뭐
오래간만에 한 것 치고 코로나 이전 이후에 첫 오프라인 행사를 한 것 치고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세가 너무 큰 거는 그것도 네. 뭐 숫자로 증명이 된 거니까. 반토막은 저도 생각 이상이란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건 어디까지 그냥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 거고. 그리고 온라인 그따위로 준비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왔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제 대형 게임사들에서 도쿄 게임쇼에 출품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게임쇼를 진행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날과 전전날에 닌텐도랑 소니가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행사를 때려버렸고. 약간 야속하죠. 그런 거 네. TGS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네. 닌텐도는 원래 전통적으로 TGS에 안 나왔었던 회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닉이랑 이제 게임계 3대장 중에 두 팀이 안 나왔고 그것도 일본 게임쇼에서. 그래서 마소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사실 마소도 약간 구색 맞추기 느낌으로 나온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마소는 늘 그런 식이야. 근데 마소가 구색이라도 맞춰서 다행이지. 아, 그렇게 마소마저 없었다 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대장이 누구야? 아, 내가 너무 약간 반 마소파로 가고 있어갖고 좀 민망해갖고 말을 좀 삼가게 되네요. TGS에 마소도 참여 안 했잖아요. 호요버스가 최대 부스예요. 근데 호요버스는 이미 내가 볼 때는 그 급이다. 위세나 그런 걸로 치면은 소니랑 마소 정도 되지 않을까? 게임의 수가 적어서 그렇지 유저들 숫자 아니죠 순수하게. 이제 이런 큰 행사에서는 인지도가 더 중요하죠. 아 그것도 있죠. 네, 사람들이 좀 더 움집하게 만들려면 게임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닌텐도, 소니 마소 하면 게임 회사인 거 알잖아요. 호요버스 하면 이제 게이머들은 아는데 멀티버스인가? 약간 네. 이런 느낌도 모르는 있고 사람들은 뭐 나도 몰랐어? 나도 이번에 알았어. 뭐가 다른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아는데 내가 깔 타이밍이었는데 그 핑거를 붙이니까 조금 그렇긴 하다. 닌텐도, 소니, MS 얘기 나왔고 사실 이 전날에 좀 작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세가 아틀라스도 용과 가치를 따로 방송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래가지고 사실 TGS에서 발표했어도 될 만한 내용인데 용과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발표할 정도로 자체 쇼케이스가 늘어나기도 했고 게다가 원래 그 게임쇼라는 게 그 현장에서 영상으로 처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집에서 훨씬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적인 환경이 구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제 쇼케이스 TGS를 오프라인까지 가서 봐야 되냐라고 하는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사전 공개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 게임사들이. 덕분에 그 오프라인 부스 사진 그 루이앱에 항상 올려주시는 거 있거든요. 봤더니 전날 공개하고 부스를 꽉 채워놨어 그걸로. 그러니까 원래 근데 현장 공개면 그렇게 부스를 꾸밀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서프라이즈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게 오프라인에는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BIC를 묻혀서 좀 죄송하지만 아, 이번에 인디 게임쇼죠. 네. 부산 인디 게임. 부산에 약간 지분이 있어요? 아 그런 건 아닌데 BIC 때 좀 많이 느꼈던 게 사실 플레이엑스포나 예전에 갔었던 지스타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줄도 서야 되고 사실 줄 쓴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트랙션 타는 기분으로 그냥 한참 기다려야 됐었는데 BRC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없지도 않은 그냥 아 적당하다는 느낌으로 쾌적하게 즐겼거든요. 이번 TGS도 부스들의 크기 그러니까 행사장의 규모 자체는 그 이번에 그 거기 다녀왔던 우리 서세범 님 같은 경우가 말씀해 주신 게 서세범 님이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존중해 주세요. 지스타의 3배 크기가? 네. 네. 그리고 E3도 원래 회장이 한 군데군데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중에 큰 회장보다도 좀 더 크게 TGS가 네.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고 해줬겠다. 우리 지스타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거 있거든요. 우리 지스타는 그걸 다 채울 수 있을까? 네, 아무튼 그래서 지스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넘어가 보자면은 일단 지스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TGS 2019년에 26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지스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지스타 더 넘을걸?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24만 명입니다. 되게 많이 왔어. 네, 그러니까 24만, 2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에 24만 4,309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사실 지스타가 모객을 얼마나 하느냐가 TGS와의 그런 오프라인 그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예, 네. 예. 모집 능력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물론 별거 아닌 경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수치가 제대로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회자하기 시작하면은 약간 좀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 사실
루리앱이랑 비디오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나 모바일 게임 좀 무시하고 그 말씀하신 G스타를 무시하는 거지 어찌됐건 24만 명을 국내에서 게임으로 모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물론 네. 이제 우리나라가 G스타가 서울에서 했을 때는 사실 27만 명 뭐 이렇게도 찍었었어요.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팍 깎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꽤 시간이 걸렸죠. 네, 꽤 예. 시간이 걸렸었죠.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하필 또 한 번의 부침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21년도에도 한번 오픈했잖아요. 네. 2.8만 명. 2.8만 명. 10분의 1 도박이래요.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에 대한 그 말을 정말 잘 들어서 가지 말라면 또 안 가. 그래서 21년도에는 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22년도인 올해는 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도쿄게임쇼에 약간 그 3대 게임쇼라고 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네. E3랑 그다음에 게임스컴 도쿄게임쇼가 공통점이 있어요. 되게 큰 3대 게임쇼라고 불리는 게 사실 인원 많이 모으는 뭐 G스타도 있고 중국에서는 차이나보드 있잖아. 차이나조이. 차이나조이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사람은 비슷할 수 있어도 안 껴주잖아 사람들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안 껴주잖아. 왜냐? 일단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되고 그다음에 신작이나 관심작 트리플 A급 게임이 여기서 발표가 돼야 되고 현장에서 플레이가 가능해. 여러 가지 좀 공통점들이 있는데 사실 G스타는 아직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거기 급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잖아. 인원은 모을 수 있지만. 맞죠. 맞죠. 예. 근데 여기서 얘기했었던 조건들 중에 트리플 A급 게임이나 큰 게임사들이 점점 이제 그 행사장 그 도쿄게임쇼 떠나고 있고 게다가 현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메리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약간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아까 줄 쭉 서 있는 게 좀 부담된다고 했었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굳이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게임이지만 한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저거 잠깐 플레이하는데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저게 갈 약간 여유가 안 생기는 거야. 난 이게 좀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 특히나 이제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이머의 나이들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 20대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랑 G스타는 그게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파판 16을 가지고 오프라인 게임쇼를 해. 한국에서 G스타에서 한다고 해. 근데 부산까지 내려가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잠깐 플레이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게임이라도 그냥 유튜브로 플레이 영상 보고 말지 굳이 안 내려가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G스타에 공개할 정도면 곧 데모 올라올 그렇지, 거거든. 그렇지. 올라올 거거든. 아니, 그날 올라와요. 아니, 이번에 그거 봐. 그 와룡. 와룡도 도쿄게임쇼에서 그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체험판 풀렸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방송이 끝난 후 올라옵니다. 네, 바로 진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런 약간 유저들이 좀 이제 시간이나 노력을 굳이 거기 가서 줄 서가면서까지 시간이랑 힘을 들이느니 제가 그 중간에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더 기회비용적으로 훌륭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유튜버인 노피리는 가야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 우리는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억지로 갈 수는 있는데 취미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 게임을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무리를 할 만큼의 매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오프라인 게임쇼가 조금씩 좀 쇠퇴해가는 그런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 우리나라 G스타가 그나마 조금 10대들의 호응을 받았던 거는 수능 끝나고 항상 하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고3들의 게임 복귀를 G스타로 하는 경우가 막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크다. 그랬는데 이제 고3들이 과연 올해도 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G스타가 이제 스트리머나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용을 합니다. 윈윈이죠 사실. 네. 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모드객을 도모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난 그건 나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거죠. 네. 약간 G스타만의 문화인 거지. 네. 스트리머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냐 옷 하시는 분들, 코스프레어 코스어분들. 옷 하시는 분들 좀 너무하잖아요. 아니 뭐 외설적인 표현이라 아니잖아. 옷 하시는 분들. 아니 이미 옷 하시는 이거에서 이미 끝났어요. 이미 외설이야. 아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손짓이 예.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저희 가면은 게임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도 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들 코스어들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게임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또 G스타만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모바일 게임에 조금 더 우리나라 환경상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쇼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G스타는 한 바퀴 돌면 거의 모든 게임에 쿠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 그것도 크죠. 체험판. 네. 체험판 네.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김 실장님인가? 네. 그분도 이번에 초청돼서 그 도쿄게임쇼에 갔다 오셨거든요. 네. 다녀오셨죠. 그분 왈 이런 데서 남는 거는 굿즈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굿즈. 네. 근데 우리나라 G스타에서는 굿즈는 보통 선물용으로 그냥 나눠주지 그 판매, 팔지를 잘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도 사실 애매하고 이걸 굳이 내가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만일에 좀 작정하고 굿즈를 팔아 제낀다면은 오프라인 행사의 가치가 다른 의미로 또 추가적인 모객 측면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플레이 엑스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 난 좀 돈을 어느 정도 쓸 생각이 있었는데 살 게 없다. 좀 비싸도 돼. 퀄리티만 괜찮으면은. 예, 충분히 어른들이니까 돈 벌고 30, 40대 정도 되면은 살 용의가 있는데 진짜 살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TGS가 TGS나 이런 다른 3대 게임쇼하고 지스타하고 비교했을 때 지스타가 그나마 강점을 갖는 거는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게임을 시연을 내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요. 아, 그렇네. 콘솔은 못 들고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바로 쿠폰 받아서 한 30분 해보고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만 받을 수 있는 쿠폰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 많이 제공할 현장에서. 거야, 뭐 지금 TGS 결산 얘기하면서 자꾸 지스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네. 이번 TGS에서 가장 반가웠던 소식이라든가 게임 뭐가 있으세요? 아, 근데 사실 반가웠어야 네. 되는군요. 이게 애매하다. 우리가 TGS 방송 얘기할 때 콘텐츠가 별로 재미가 없었다고 얘기한 게 그 우리가 기대했었던 뭔가 큰 게임에 대한 깜짝 발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발표될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연이라든지 개발자 인터뷰 이런 쪽으로 너무 할애가 되다 보니까 막 와, 이게 나왔어 이런 게임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나마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게임을 꼽고 싶은 게, 하나는 아이 기대 안 돼 이랬었는데 직접 보고 너무 기대하게 된 게임. 소닉 프론티어. 아, 소닉 프론티어. 네. 이번에 사신다 그랬죠? 네. 너무 예상 외워서 실제 플레이 느낌이 물론 보는 거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 싶었는데 완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붕괴 스타레일. 아, 네. 3일째에 나왔었던. 네네네. 역시 호요버스. 네, 호요버스의 그 붕괴 스타레일. 물론 다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퀄리티 좋은 턴제 게임이 나온다고? 물론 이제 노피디님은 이제 턴제 게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턴제 게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두 가지 게임이었어요. 봐봐, 이솝이 TGS 3일 동안 방송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임 두 개를 꼽으라니까 하나는 붕괴고 하나는 소닉 프론티어야. 이번 쇼가 얼마나 3일 같이 있는데. 붕괴랑 소닉 프론티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뭔가 사실 더 나아줄 만한 IP들이 얼마나 많아 일본에서 나오는 게임쇼인데. 그렇죠. 예. 난 특히 스퀘어 애닉스가 너무 그 태만했다고 봐. 물론 이제 도쿄 게임쇼에서 벗어나서 닌텐도 다이렉트로 가면은 옥토패스 트래블러 2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조차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두 개만큼 기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앞으로의 대형 게임쇼도 아까 얘기했던 3대 게임쇼들의 미래를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죠. 좀 더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집에서 보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집에서 게임 밟고 일단 켜놓으면 다 해. 그리고 개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사실 비용 대비 효과가 그 오프라인에서 그 꾸리려면 얼마, 그 다 돈이잖아. 그렇죠. 다 돈이고 현장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본인들도 뭔가 빌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대형 게임사들은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느니 돈 들여서 하느니 그냥 내가 따로 내가 좀 힘만 있다고 하면은 뭐 저기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처럼 따로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니까 점점 대형 게임사들은 이탈하면 이탈했지 더 들어오려고 기를 쓰진 않을 거거든 예전처럼. 그래서 BIC를 가야 됩니다. 아, 나도 그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통했구나.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큰 게임쇼들에서 대형 게임사들이 빠지면 결국 그걸 메꾸는 건 뭐야? 중견 게임사들이라든지 인디게임들이 아마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번 그 수치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 사실 오늘 가져온 소식 중에 하나랑도 연관이 됐는데, 이제는 킥스타터조차도 이제 쇼케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가 3일 동안 또 라이브를 쭉 같이 진행을 해서 그런지 더더욱이 조금 관심이 가는 TGS였는데, 아무래도 관람객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번 G스타랑도 엮여 있고 내년에 또 어떻게 반등할지도 모르니까 내년 개최는 결정이 됐고 하니까 또 응원하게 되는 게임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됐건 전통적인 게임쇼인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전해보면서 이번 소식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우리나라 한정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이슈를 씹어먹었죠. 네. 우마무슴의 소송 관련한 소식 유줄로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말도 벌써부터 슬프네요. 게임 발굴단에서 유일하게 우마무스멜을 네. 플레이했던 진심인 남자 유저로서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마무스멜 논란이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해서 유저 측 대표들은 환불 소송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아 이걸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지난번 TGS 방송할 때도 라이브 할 때 한번 중간 간담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지난번 방송에 다른 패널분들이 잘 정리해 주신 대로 마차 시위가 있었고요. 그 마차 시위로 인해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가 총 9월 17일 7시간 40여 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오래 했어? 네. 정길게 했습니다. 그냥 쭉? 쭉.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잠깐씩 있고요. 야, TGS 라이브보다도 길었네요. 예. 제가 그거 보면서 들어왔다가 TGS 라이브 끝나고 그거 보고 좌절했잖아요. 우리 6시간 했으니까. 예. 이때 나온 쟁점이 이제 참 7시간 40분을 얘기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큰 거 두 개만 뽑자면 이제 그 키타산 블랙의 픽업 조기 종료 사태 하고 그다음에 재활 미지급 사태 요거 두 개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국 여기서 희대의 발언이 하나 나왔죠. 아, 게임사의 길이 넘을 명대사가 네. 나왔습니다. 너무 지금 말이 안 나. 아니 나도 아까부터 진작해. 말을 못 듣는 게 느껴져. 카카오 게임 측이 이제 워낙에 그 되게 몸을 사리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 사이게임즈 탓이다 맨날 계속 이러고만 있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 총대진 분들 중에 종로 타마모 분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나마 좀 온건파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소송까지 가진 말고 잘 한번 합의해서 우리 게임 잘 끌고 가보자. 좋게 좋게 갑시다. 네, 좋게 좋게 갑시다.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결국 유저 측이 피해를 보았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질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송구스럽지만 그건 유저 개인의 선택일 뿐 피해를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을 했죠. 네, 줄이면은 세 글자죠. 누카렵. 누카렵. 예.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그 누카렵이 나 솔직히 뭔가 했는데.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예. 네, 결국 요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채팅창도 폭발했고요. 그리고 모든 커뮤니티도 폭발했고요. 네. 제 마음도 폭발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셨었잖아요. 저는 뭐 이제 이런 소송이나 간담회 뭐 이런 것도 다 유저들이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뭐 많이 억울하면 그럴 수 있지. 이거에 대한 대응도 당연히 이제 퍼블리셔나 이제 개발사 측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고 있던 제가 한 대 맞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이제 다 환불에 들어갔습니다. 아, 환불 들어갔다. 네. 어찌됐건 정리하자면은 그 게임 서비스 업체 약간 뭐 안일한? 아쉬운 뭐 서비스 그리고 대처로 인해서 유저들이 단체로 소비자들이 분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소송까지 이어진 건데 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서 워낙에 또 핫한 이제 소식이기도 하고 거의 모든 레카들이 다 방송을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자세한 건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유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애정이 많고 이제 금액도 많이 이제 지출을 했던 유저의 입장으로서도 좀 궁금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뭐 같은 회사 아니지만 동조 업계에 계시는 이제 이솝님이 계시니까 유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저분의 생각은 좀 어떻고 업계분의 생각은 좀 어떤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대기업 업계분. 그리고 저 카카오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니 스퀘어 에닉스일 수도 사실 있고 대부분은 아니겠지 한 3분의 1 정도 아실걸요? 호요버스일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시끄러워. 어찌된 거. 업계인으로서. 일단 주유줄로가 한참 얘기했으니까 업계인이 봤을 때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저야말로 이제 완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보는 거라 저보다는 아무래도 블라인드가 핫했죠. 네. 핫했죠. 블라인드를 통해서 좀 쭉 접했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다 같이 화내죠. 그렇죠. 사실 예. 이런 쪽으로 소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아, 물론 그렇지만 게임업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비중이 더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도 그쪽에서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업계 실드를 치는 사람들이 그동안 존재해 왔어요. 특히 이제 그레이스 짱 나왔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카카오 쪽에서 일부러 이슈를 크는 거다. 그리고 이런 그래서 그레이스 짱을 업데이트할 거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레이스 짱의 그 마차 끌던 말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 아까 서세본님한테는 서세본님. 야 나한테 서세본보다 말이 위야. 나한테는 그레이스 짱 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제 이 분위기에 대해서. 그냥 이러다 넘어가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분들도 과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전에 프리코네라는 게임을 운영을 할 때 너무 정석대로 고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래시에 먹혀서 매출이 안 나오는 뭐 그런 사태랑 연관 지어서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럼 물론 그러면서 물음표를 띄었지만 그래도 실드를 치긴 쳤었거든요. 근데 이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실드를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치면 맞아야지. 이거는 절대 실드를 칠 수 없고 굉장히 송구스럽지만으로 시작했던 그 일련의 얘기들이 너무나도 그 개인의 어떤 롤에만 제약을 해갖고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빛났던 그런 간담회 내용이었다. 정리하자면 업계인도 실드치기 어렵다. 네. 업계인은 예. 간담회 직전까지는 그냥 오히려 즐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자체를. 근데 이제 간담회가 모든 걸 망가뜨렸지. 사실 이 카카오 게임즈가 또 업보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코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음향사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말아먹은 또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그거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 포카카오 게임 달고서 나왔었던 수많은 게임들 때문에 약간 좀 모바일 게임계를 좀 약간 안 좋게 말아먹고 있는 그런 좀 원흉 아닌 원흉도 좀 쌓여 있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가디언 테일즈는 지금 간담회에 비교해 보면 선녀입니다. 개발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게임을 몰라 얘네들은. 막 그것도 좀 얘기가 많더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프로모션이라는 거 얘기 들어 많이 보셨죠. 네네. 그거를 시작한 게 또 카카오 게임즈거든요. 프로모션이라고 네, 하는 거. 네, 오딘에서. 아, 그 약간 유명 스트리머들한테 금액을 주고 뽑기를 막 네. 돌려달라. 그 전까지는 존재했어도 말을 안 했죠. 네,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걸리면은 불법이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런 프로모션이라는 개념을 아예 없앴거든요. 왜냐면은 경쟁 게임의 프로모션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야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거지만 사실 불공정 사태를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딘이 그런 걸 시작했다는 것도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면제부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긴 하지. 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아무리 업계인들도 실드를 치기 어려운 뭐 발언이라든지 서비스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간간이 열에 뭐 한두 명 정도 이제 초반에 얘기 나왔었던 게 유저들의 요구 수준이 좀 과한 게 아니냐. 그건 좀 정당한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강성 유저 너무 강성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다른 업계에 비하면은 이건 굉장히 정중한 요구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저희가 뭐 리콜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이상한 상품 팔았다고 리콜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K리그들 좋아하다 보니까 네. 축구장에 응원하는 팀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인천? 저 인천 유저, 인천 팬인데 그 전북 현대라고 네.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잘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뭐 감독 퇴진 사태 때문에 난리도 아니거든요. 상식 뭐 창식 종신이라고 약간 비꼬면서 하고 있는데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버스를 막아요. 선수도 이제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삥 둘러서 막은다 막아가지고 퇴진하라고 나와서 빨리 해명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의견 표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여기는 진짜 신사들이에요. 참고 참고 참다가 대표단을 모아서 여기 통보를 해주고 이러이러한 걸로 우리가 질문을 할 테니까 준비해서 간담회를 합시다라고 한 다음에 무슨 편말을 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 마차 약간 지나다니고 있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정당하게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가고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스포츠단의 서포터들 그러니까 팬분들은 사실상 투자하는 금액이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잖아요. 그냥 경기장 비용
뭐 이런 정도 혹은 이제 굿즈 좀 사고 이런 정도일 텐데 이쪽은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거는 진짜 신사적인데 나 환불만 되면 여기는 다 살 수 있어. 다 살 수 있어. 저는 돈은 돈도 물론 중요하겠죠. 물론 프로스포츠도 비용 절대 비용만 놓고 보면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팀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시위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물론 아니, 저는 그런 폭력적인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게임도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가지만 돈보다는 이렇게 지금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마차 시위를 하고 변호사를 꾸려가지고 간담회 하는 거는 돈보다는 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 더 크다 커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표님 계속 여기 아닙니까? 예. 이게 진짜 내가 드린 비용이 아까워서 애들이 이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아, 저 제가 그 20대 때부터 꾸준히 모바일 게임을 하고 돈을 썼거든요. 단 한 번도 환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해봤어요. 애정이에요, 사실. 물론 애정이 있으니까 그만큼 돈도 쓰는 건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망가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지. 뭐 내가 지금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드린 게 돈이 아까워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워졌어. 나 내 돈으로 그 사람들이 그딴 발언을 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그렇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적으로 덜 강성적인 어떤 리액션들 때문에 그동안 유저들을 호구로 봤었던 사실 돈 보고 이 시장에 뛰어든 일부 경영인들이 다 망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이렇게 된 거는 개발자들이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개발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원래 모든 그 산업은 엔지니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 맞아. 다 영업팀이야. 영업팀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PD가 영업하는데 아, 좋아. 열심히 하는 영업 경영팀이라고 경영팀 경영자. 또 화가 난다. 이게 우리나라 그 게임 업계가 너무 급성장해서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너무 대표적인 사례라서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네. 어찌됐건 뭐 게이머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주로 가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커뮤니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좀 성토하고 유저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은 것 같고 저 역시도 뭐 게이머의 한 사람으로서 이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고 어찌됐건 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봤을 때 그런 정중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번 그 시위가 좀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어쨌건 좋은 거는 환불이나 소송은 뭐 지더라도 게임사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유저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하게끔 바뀌는 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환불은 안 돼도 돼. 소송 져도 돼. 그래. 카카오도 망했으면 좋겠어. 카카오가 같이, 망했으면 좋겠어. 같이 망해라. 이런. 아니 나는 이 게임이 너무 좋은데 얘가 지금 한국 서비스 시작하면서 일본 서버가 막혔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접속을 못해요. 아. 그냥 카카오 게임즈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앞으로 어떤 게임을 가져와서 뭐 한다고 해도 유저들이 믿겠습니까? 일단 새 광경을 끼고 보지. 못 믿어도 많이 너무 좋은 게임이면 일단 그렇지. 파이널 판타지 뭐 세븐 모바일이다. 그러면 안 해.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안 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사태까지 안 벌어졌으면 하는 게 솔직히 예전에 다른 게임 회사들이 트럭 시위 좀 받았다고 해서 트럭 시위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그 그레이스짱 님도 이제 연속해서 계속 출전할 수 있었단 말이야. 난 실제로 목격을 했거든. 아 그 회사가 위에서 보셨죠? 네. 위에서도 보고 위에서는 퇴근하는 것밖에 못 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근할 때 옆에서 지나가는 거 한번 싹 봤어요. 아 뭐 셀카 같은 거 이렇게 안 찍으면 인증샷 같은 거 너무 빨라. 진짜 빨라요. 진짜 빠르다고? 빨라서 내가 이렇게 오 하고서는 뭐 아예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영상으로 보면 되게 느리잖아요. 뒤에서 전력 질주라는 게 못 알아. 역시 마력이라는 게 세다니까요. 진짜 장난 아님. 진짜 그 직접 따라가 봐야 돼 그거를. 괜히 뒤에 차들이 추월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괜히 우마무스매에서 애들이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진짜 그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어쨌든 아직 진행 중인 거니까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유저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저 편의적인 부분으로 게임사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카카오 게임즈 망해라. 네. 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레트로 게임 팬들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이름들일 거예요. 와일드 암즈 그리고 섀도우 워치 시리즈의 정신적 후속작들이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가장 어울리는 이제 패널이죠. 이솜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소식을 사실 2주쯤 전에 처음에 이제 펀딩 시작합니다 했을 때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출연을 안 해서 못 가져왔네. 그래서 오늘 딱 봤더니 아니 이게 어느새 이제 20억 원, 그러니까 N으로 치면은 2억 N이죠. 20억 원이요? 네. 진짜? 펀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20억이요? 물론 이제 이게 그 게임으로 치면은 펀딩 성공액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10위,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집계된 것만 해도 10위 정도 되는 게, 아 이건 또 달러로 돼 있네. 아무튼 얘네의 한 대여섯 배 정도 더 모금을 했거든요. 아,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게임은 와일드 암즈의 후속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네임밸류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게임들은. 아무래도. 근데 여기 1위부터 9위까지를 보면 다 이제 영미권? 영미권 게임인데 일본 게임으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20억 원이니까. 아마 그 쉔무3 바로 다음 수준이 아닐까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로는 지금 요게 한계여서 상위 10위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미국권, 영미권이 전부 다 먹었고요. 너무 궁금한 게 그 10개 중에 성공한 게임이 몇 개 있을까? 아, 펀딩 성공한 거? 네. 나중에 자세한 면 보도록 너무 할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게. 다음 주에 후속 기사로 올 거라. 네, 아무튼, 요, 와이드 암즈와 섀도우 하츠의 정신적 후속자 두 게임이 더블 킥스타터라는 걸 해갖고, 이제, 최소 목표는 달성을 했고, 이제 스트레치 골이라고, 모금액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추가적인 옵션을 더 추가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지 오래예요. 근데 이제 더블 킥스타팅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킥스타팅 하는 거가 그러니까 보통이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이죠. 네, 크라우드 펀딩을 단독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 두 게임이 각자 펀딩을 받기는 하되 두 회사가 각자 펀딩하는 모금액을 합쳐서 새로운 스트레치 골을 추가로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블 킥스타터예요. 아, 그러니까 서로 이쪽이 좀 부족하면 여기 이쪽 지원하는 사람이 좀 도와줘가지고 호응해서 좀 더 많이 모여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 보는 킥스타터. 저도 그렇게 더블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새로운 뭐 펀딩 시스템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정신적 후속작의 이름을 얘기 안 했네. 와일드 암즈의 정신적 후속작 암드 판타지아. 그 다음에 섀도우 하츠의 정신적 후속작 페니 블러드라는 이 두 게임이거든요. 네. 개발사는 이제 당시 이 원작들을 개발 담당했었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것 같고요. 인터뷰도 실려 있었죠, 그 기사에. 네, 그 기사 내용 보면은 뭐 펀딩하면서 얼마나 새로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뭐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부터 해서 서로의 이제 칭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작들이 워낙에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들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메타크리틱 점수를 다 봤는데 진짜 마법의 점수 70점대에 다 머물러 있더라고. 라는 거는 이제 호불호가 강하고 그다음에 호인 사람한테는 극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일 텐데 실제로 이 킥스타팅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영상을 봤을 때는 아 이거 완전 그런 게임인데? 라는 느낌이 되게 셌고 일단 그런 게임? 네. 근데 약간 입맛 도는데? 그런 게임인 와중에도 이제 하나는 완전 웨스턴 스타일, 웨스턴 JRPG 스타일, 하나는 다크 판타지 스타일. 이게 전작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와일드 암즈랑 섀도우 워치의 핵심 개발진이 나와가지고 킥스타터를 해가지고 그 정신적 후속작을 만든 거잖아요. 와일드 암즈는 아시겠지만 이솜님은 그 풀소 초창기에 나왔던 몇 안 되는 할만한 RPG였고 서부극을 배경으로 한 그 세계관에다가 음악이 되게 좋기로 유명했었던 그런 게임이거든요. 제가 지금 음악 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섀도우 워치는 그냥 RPG 이미 턴제 RPG인데 그 저지먼트링 시스템이라고 중간중간 타이밍 맞춰가지고 뭔가 눌러야 돼서 시스템을 조금 더 개량한 그런 특이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RPG였거든요. 그래서 암드 판타지아가 이제 트레일러 보셨나요? 시작하자마자 휘파람 나오더만.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와일드 암즈 이거 후속작이다라고 하는 걸 그 트레일러에 깔고 있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그 휘파람 멜로디 있잖아. 와일드 암즈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페니블러드라고 하는 게임도 그 섀도우 워치에 썼었던 그 링 시스템을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작 팬들을 이만큼 예우하고 이 시스템 핵심 시스템들을 넣어놨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저는 보여서 좀 반가웠었던 그런 후속작들이었습니다. 아니 방금 이
제가 왜 웃었냐면 이 반응이 얼마 전에 노피디님이 발키리 엘리시움을 해보시고 이게 왜 발키냐고 되게 격분하셨거든요. 확실히 레트로 게임을 아는 사람은 그 시스템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엘리시움에 그게 없어요. 그냥 아니, 액션 RPG. 솔직히 발키리 엘리시움도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뭐 바뀌어도 장르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건 이해해야죠. 예, 시대의 흐름이니까. 아니 원작에 있던 캐릭터나 아니면 그 캐릭터를 연상시키게 하는 무언가가 이 티저 트레일러 뭐 이런 거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없어. 그냥 약간 생긴 거 비슷하다. 그냥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냥 아트 디자인이 되게 비슷하다. 오딘 나온다. 뭐 요 정도. 예, 빼면 갑자기 오딘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 오딘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네, 체험 파일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레트로 게임 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워낙에 좀 네임드가 있는 그런 IP들의 후속작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굉장히 좀 반가운 예 그런 소식이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원작 두 게임을 다 안 해봤거든요. 다 안 해보고 이번에 이제 전작을 모르는 상태에서 티저만 봤는데 아 암드 판타지는 재밌어 보여요. 페니 블러드는 약간 아트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약간 다크한 거를 즐겨하는 건 본 적이 없긴 아, 해요. 즐겨하긴 하는데 그런 러프한 아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뭔지 알 것 같다. 약간 전 동글동글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암드 판타지 같은 경우에 정말 전형적인 JRPG의 그림체라든지 네. 애니메이션이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좀 왕왕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최근에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핫했죠. 유명했던 핫했던 개발 게임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하고서 그 IP의 명맥이 끊어졌는데 클라우드 펀딩을 이제 무기 삼아서 나오는 게임들 종종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개 있죠. 마이티 넘버 나인하고 만업나 있고 만업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배경 네, 배경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블러드 스테인드도 이렇게 이가라 시코지가 나온 그렇죠. 거고 예. 어쨌든 정신적 후속작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펀딩이랑 그 정신적 후속작이 좀 맞물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은 시도가 아닐까 팬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이너한 게임의 팬들 입장에선 당연히 반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펀딩을 하는 경우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후원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한정 상품의 그 사이즈가 크다는 데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후원 금액의 단계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하나만 가져왔어요. 제일 비싼 걸로 이게 $7,500입니다. 얼마죠?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000만 원 돈 하죠. $7,500가? 네. 만 10만 명 오케이. 네. 네? 아니야? 몰라. 한 700만 원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천, 아, 그 천, 7천. 요즘 지금 환율 생각하면 1,000만 원, 10만, 100만. 그러네. 와 씨.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엔화로 아마 그 100만 원인가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이 JRPG 이너서클입니다. 이너서클.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그 JRPG 이너서클. 그러니까 JRPG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친구인 거죠. 이게. 이게 이 금액의 이름인 거예요. 그럼 뭘 줘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걸 얘기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팀원을 만날 수 있고요. 그 개발 팀원? 네, 개발 팀원을 만날 수 있고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피지컬 카피 아트북 OST 그건 기본 세팅에 다 들어있을 거고요. 그거는 심지어 이걸, 그 빈 $70면 살 수 있을 그것 같은데 비닐이라고 하잖아. 바이닐? 70달러 네. 비싼데? 70달러에 이걸 다 가진다고? 아니 뭐 $70면 얼마야? 7만 원이잖아. 7만 원. 70달러면 요즘에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만 원이면은 이게 뭐, 풀프라이스를 받을 만한 근데 게임인가? 근데 그게 게임 두 개 두 개? 아, 두 개 다 들어가고 두 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티셔츠나 등등의 굿즈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에 롤이라고 해갖고 친구 같은 게 있나 봐요. 네네. 네, 거기에 뭐 그런 거 친구도 주고 베타 XX권도 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놈만 걸려라네. 아니 근데 이 금액이 앞에 그 팀 만나는 거 빼면은 사실 저 더 낮은 금액에도 혹시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없나요? 막 보통 이렇게 되게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 NPC의 이름을 그 유저의 이름을 해준다든가 그게 있는데 지금 이 리스트에는 빠져있는데 아마 그게 포함이 돼 있지 싶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몬스터 디자인 권한. 뭐 그런 거라든가. 캐릭터 디자인 권한. 아니면 퀘스트 하나를 그 유저의 아이디어로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몇백만 원 단위로 내야 되고, 사실 팀원과의 이 미팅 때문에 이렇게 아마 천만 원 돈짜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한 두세 명이 이미 했습니다. 그렇지. 야, 워렌 버핏이랑 밥 한번 먹는데도 뭐 몇 억씩 들어가는. 뭐 그렇지. 네. 천만 원이 저희한테는 비싼 돈이지만 그래.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 아니면은 일종의 뭐 그 좀 돈 많은 온라인 매거진 같은데 이런 데서 매치를 돈으로 이런 걸 질러. 남기라도 개발자 만나 셀카라도 한번 찍지. 셀카라도 야 이거 뭐 공중에 그 다 날리는 돈인데. 일단은 어쨌든 이 게임들은 2025년 정도에 아마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죽을 각오로 달린다고 하니까. 뭐 사실 작은 돈으로도 후원은 가능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후원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이름을 들어보는 그 레트로 게임들이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 후속작들이 라고 하는 소식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 오늘 준비한 뉴스는 마무리를 하고 잠깐 끊었다가 청취자 사연들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팟빵과 유튜브 그리고 발굴단 공식 커뮤니티죠. 네이버 밴드에 남겨주신 소중한 사연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즐로님이 선정한 사연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읽고 나서 너무 슬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 네. 우마무스맨 뉴스보다도 더 슬픈 사연이었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전체적으로 좀 우울했다? 네. 뭐 그런 사연으로 갖고 왔는데 탄타르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탄타르님이 참 붕괴도 열심히 하고 참 이런 모바일 게임 좋아하시는 분. 너랑 공통점이 많으신 분 같아. 참 근데 슬픈 일을 똑같이 갖고 있네요. 네, 사연을 들려드려보면 갓 오브 워 신작을 보니 대학교 때가 생각나는군요. 고대와 현대의 차이점을 문화 매체로 표현 작품을 분석하라는 레포트였는데 플스2 시절 갓 오브 워를 너무 재밌게 해서 그걸 주제로 썼습니다. 진짜 너무 잘 써서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했는데 평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결론은 교수님이 게임은 문화가 아니니까 C++를 주더군요. 진짜 이거 쓰려고 갓 오브 워 디렉터스 컷 영상 수십 번 돌려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바카디 한 병에 스트레이트로 8시간 동안 마시고 그날 수업 땡땡이 쳤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게임은 문화가 아니다라고 교수님이 이제 평가처럼 하면서 내가 공들여 쓴 레포트에 10불을 주신 거죠. 사연 보고 어떠셨나요, 이소님은? 이쯤 되면은 문화를 따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문화가 게임을 따돌린다면은 게임이 문화를 따돌려도 사실 게임은 단독으로 다 맞짱 뜰 수 있는 산업이에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연이 언제적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저희 나이 또래 분이라고 탄타르님을 예상을 해보면은 최소한 15년, 20년 전에 이제 레포트를 쓰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고 그리고 교수님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분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때 또 그렇게 어른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많이들. 갓 오브 워라는 작품이 애초에 뭐 사실 문화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영향력이 있는 게임이라고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은 분분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문화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C++를 줬다는 거는 게임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근데 아무리 15년 전이고 아 오늘도 좀 화가 나네요. 아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레포트 그냥 게임 가지고 뭔가 끄적끄적 했다니까. 아니 신성아 대학교 때 숙제를 내줬는데 레포트를 내줬는데 게임을 가지고 썼다고 하면서 그냥 대충 읽어보고 10분 주셨겠죠. 아니면 문화 매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영화 소설 이 중에 골라라. 아, 영화도 이 정도면 영화도 꼰대 사상으로 영화도 안 된다고 할 거야. 영화도 안 된다. 아마 연극이랑 뭐 이런 거. 소설. 소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비교해라. 차라리 이러든가. 만화는 어땠을까? 만화하면 뺨 맞았을 거예요. 동급이지 이 정도 급이면은. 베르세르크 딱 나왔다. 네 놈이. 예, 네. 제가 봤을 때 만화면 C0입니다. 예, 예. C0. 게임은 한 단계 아래. 예. 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탄타르님 본인은 아, 대박이다.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았겠지. 이런 설마 게임 갓 오브 워를 가지고 레포트를 쓸 생각 안 했을 거야. 내가 썼는데도 괜찮아 보여. 해서 갖고 갔는데 약간 평가절하를 당해서 실망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나는 정말 대박이라고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여주거나 어디 노출을 했는데 별로여가지고 좀 상처받은 경험들이 분명히 다들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사실 인생의 한 3분의 1을 이미 회사에서 다 보냈잖아요. 3분의 1보다 더 보냈구나. 그 중에
한 70-80%가 그런 다 그런 거야. 나 뒤가 대박이다 이거. 우와 씨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오 씨 이러고서는 PPT 딱 완성해서 딱 가져가면은 어 씨뿔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렇게 한 십몇 년을 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좀 시행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한 8년 정도는 어 현상이라는 분야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보면 공모전이거든요. 그래서 막 땅이 있고 막 이랬어. 여기에 내가 건물을 딱 디자인을 했어. 이야! 와 멋져. 어. 이거 이상의 안은 없어. 어. 제출해. 어. 너무 안타까워. 회사에서 다들 내가 이렇게 진행해서 만들어 놓으면 막 사장님도 와서 이번엔 당선됐어. 아 박대리 수고했네. 딱 제출했어. 1차 탈락이야. 그럼 이제 딱 퇴근하고 이사님하고 술 먹어. 야 그래도 그 가치를 이사님은 알아주네. 이사님도 같이 우리 1등이야 이 자식아. 같이 만들었으니까. 아 멋있다. 아니 나는 그 정도도 못 갔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딱 가서 1차 탈락이 하면 이제 그날 술 먹고 다음날 사장님한테 혼나고 이제 다시 이제 다음 공모전을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한 8년 지냈거든요. 네. 인생이 피페이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것 같아요. 예, 진짜 나는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레포트를 포함해서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인생이 아닌가. 더 웃긴 거는 대충 했어. 응. 하고 딱 갔는데 그래. 박수 받아. 어. 나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진짜 나 너무 황당해 그게. 그때 공모 같은 걸 하면은 이게 보통 하나 공모 준비하는데 한 3,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너무 회사가 힘들어. 올해 적어도 두 개는 더 당선돼야 돼.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해. 그래서 막 급하게 막 한 달에 막 두세 개씩 막 마감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급할 때는. 그래가지고 주력으로 하는 거 하나에 힘주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자리 채우기용으로 대충 딴 거 복사해와서 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당선이 돼. 그러니까. 뭐지? 이게 왜 당선이지? 대충 복사해온 거야. 어, 아니, 근데 물론 남의 걸 복사해온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예전에 딴 데 제출했던 거를 떨어졌는데, 좀만 바꾸면 괜찮겠는데, 가지고 그대로 제출했는데, 돼. 뭐지? 난 왜 당선된 거지? 이 대표적인 게,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백날 진짜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이솝이랑 레트로 게임 진짜 열심히 맞아, 해가지고 뚜덕뚜덕 했는데 조회수 막 700 나오는데 600명 나오는데 지지랑 지지가 지금 한 것도 엘든이 나오기 전에 엘든링 예전에 네트워크 테스트할 때 잠깐 깨작 해본 거 가지고 엘든링 미리 해본 소감이라고 해서 영상 찍어서 내보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최다 조회수 2위인 거 아십니까? 아, 이런 거 저 어. 1위는 뭐예요? 1위? 그걸 이긴 영상이 있어요? 그 슈로데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슈로데도 슈로데가 만든 영상이 아니야. 슈로데가 엘든링을 이겼어. 그래. 아 그리고 사실 슈로데가 저희 유튜브의 목숨을 살렸거든요. 어, 진짜 이제 유튜브 당분간 좀 그만하고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슈로데가 터졌어. 라이브 하다가 그냥 잠깐 넋두리 한 거 7분짜리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게 빵 터진 거야. 나 그거 앞에 아직도 기억나. 뿔 달렸다고? 뭐 날개 달렸다고 뭔 건데 이런 어쨌다고? 이러고 이게 딱 인트로인데 거기서 터졌어. 모르는 겁니다. 세상사가 예 이렇게 하다가도 또 잘 되는 날도 있는 거고 진짜 탄타르님도 그때 이제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었으니까 있었어요. 지금의 또 이제 게임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신 게 아닌가라고 좀 자해를 해보면서 이번 사연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슬프네요. 좀 사연들이. 네 다음 사연 이솝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사연. 저희 게임발보단 밴드의 루카스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그 사연 전문은 아니고 그 중에 한 일부만 일단 따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일본 무비자가 언론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기사만 보면 당장 다음 달이라도 무비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끓어오르는 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11월 첫 주에 도쿄행 항공권과 아키하바라의 숙소를 예약해버렸습니다. 막상 예약을 하고 나니 살짝 불안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면 약 50일 정도만 버티면 2년 6개월을 가지 못한 도쿄에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루카스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다. 예, 너무 부럽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사연을 올리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10월 달에 풀릴 것이다라고만 이제 대충 예상하는 기사들만 올라왔었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었는데 발표를 했죠. 네. 그랬죠. 예, 10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풀리게 돼서 무비자로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셔도 된다. 아원의 축하의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솝님을 외국 청년이라고 했지만 모두 외국을 좋아하잖아요. 아니, 특히나 최근에
제 주변에도 비터비도 그랬잖아. 일단 비행기표부터 예매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저희 방송을 청취해주시는 제 지인 중에 이제 셀럽 한 분도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제가 내일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가 있냐고 염장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니, 나보다 더 아키하바라 많이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추천해 드려요. 도쿄대가 그렇게 좋대요. 나보다 훨씬 많이 간 사람인데 나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나도 씨발 이어도 못 갔는데 얘기하는 거는 나 아키바 간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 부럽다. 네. 아 근데 자랑하면 하지 지금.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차피 비자가 풀리면은 우리도 갈 수는 있는 거잖아.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와이프의 제가가 가장 큰 이제 장벽이고 두 번째가 경비인데 비행기표가 얼마나 들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비터비도 그렇고 한 60만 원 정도의 예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왕복이죠? 왕복 60만 원이죠. 그러니까 비행기표만. 네. 근데 사실 저랑 이소비 코로나 전에 이제 적광고로 왔다 갔다 할 때가 한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왕복으로. 예전에 60이었으면 그 거기 가서 이제 사는 거 빼고 거기 가서 먹는 거, 자는 거,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항공비까지 다 됐거든요. 거의 그치? 그 정도 되죠. 네. 예. 그거 제외하고 이제 우리 사고 싶은 거 사는 거고. 근데 지금 60으로 항공비만 된다. 그러면 다 합치면 결국 100이라는 거잖아요. 다 90만 원 정도 되는 100만 원. 예. 이제 거기도 물가가 조금이라도 올랐을 테니까. 그렇지. 예. 아, 100이면 조금 그래. 어, 아 조금이 아니야. 좀 많이 그래. 그래서 올해는 그리고 아마도 내년도 그냥 레트로 카페에서 만족할까 하는 생각을 들 정도인데 그만큼 더 부러워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제 2년 6개월 동안 못 갔다 하더라도 사실 비용이 감당이 안 되면은 부담이 되면은 갑자기 갈 생각을 못 할 텐데 이제 루카스님 같은 경우는 훌쩍 떠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갑 사정상 못 가고 있거든. 지금 이솝님이 이제 부가 설명드리면 가장 큰 재정난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시달리던 때 이외에 내가 빚을 청산을 한 37인가 다 했거든요. 집안 빚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삶을 살아보자 하고서는 그때부터 원래 삶인 빚쟁이 삶으로 돌아갔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빚쟁이가 됐는데 지금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해야 되는 신규 게임 말고는 돈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아키바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비싸져서 그런 거지 갔을 때 정서적인 만족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솝님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많은 이제 레트로 게임을 국내에서 이미 장만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가서도 돈을 쓰겠죠. 저도 그렇고 근데 물건을 사러 간 아키바를 간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 아키바를 갔을 때 약간의 그 정서적인 만족감 물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만약에 아키바를 간다고 하면 내년에 가는 거지 뭔가 예전처럼 물건을 막 아 빨리 가서 뭐 사야 되는데 이런 좀 조바심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항상 그 노피디님은 항상 그랬어요. 뭘 사려고 가는 게 아니야 항상. 근데 항상 많이 사. 사죠. 아 이왕 갔는데 항상 이렇게 되게 그 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난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야. 난 되게 정서적 만족감이고 여기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다 해놓고 항상 많이 삽니다. 아, 그렇죠. 절대 적게 사지 않아요. 이솝님이 워낙 많이 사서 그렇지. 진짜 옆에서. 그리고 건별님이 워낙 많이 사서 그렇지. 300만 원, 400만 원 쓰니까 옆에서. 이분이 적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비행기표 30만 원 들여서 왔는데 300만 원이면은 비행기표의 10배를 뽕을 뽑았다고 하기 좀 그렇지. 내 돈 쓴 거니까. 근데 10배를 쓰고 가는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은 비행기표를 돈을 주고 왔는데 아, 나만 한 100만 원 쓰고 가면 왠지 내가 되게 30만 원 낭비한 것만 같은 그런 조바심이 막 들거든. 남들보다 가성비가 3배 떨어지. 그러니까 똑같은 돈 들여서 왔는데. 아 그러네. 나랑 똑같은 시간 들이고 똑같은 돈 들이고 똑같은 고생을 했는데 난 100만 원밖에 못 샀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노피디가 이제 정서적 만족감 이 얘기를 하면서 저를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다가 나는 이라고 이렇게 축소를 시켰는데 그조차도 이제 안 먹히는 거지. 네, 사실상 이제 정체를 모두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막상 가면은 노피디가 억눌러 놓은 그런 수집 욕구가 사실 많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리고 노피디님 확실한 보관 장소도 있잖아요. 아 여기 이솝댁이라는. 그래 그 장소가 주는 해방감이 있어. 사실 나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는 가서 구경만 하고 올 건데 막상 현장에 딱 가고 집에서 떨어지고 막 비행기 타고 왔고 일본 여기 막 아껴봐라 입고 이러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실물로 딱 있어. 그럼 사야지. 그런 거죠. 약간 되게 평소에는 나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뭐 나는 바람 같은 거 안 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술 많이 먹고 나이트 가면은
똑같아집니다. 왜? 장소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환경의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걸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모두가 다 나쁜 놈이다. 요약하자면 이제 사회화된 덕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사회화가 안 된 덜 된 그냥 야생의 그렇지. 결국엔 둘 다 덕후란 소리죠. 어찌됐건 저희가 사실 코로나 직전에 원래 저희 발굴단 멤버들이랑 같이 아키바라 가려고 예약까지 다 해놨다가 이제 초에 그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다 비행기표 취소하고 이랬었잖아요. 그게 벌써 2년 전이니까 내년쯤에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좀 비행기 값도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되면은 우리가 그때 취소했었던 그 단체 여행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정말 가성비가 안 좋은 사람이네요. 전 레트로 게임을 아예 안 사니까. 야. 우마무스메 고향이잖아 거기는. 아, 그러니까 저는 온갖 굿즈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 저는 모바일로 가는 길에 다 지르겠지. 거기 가서 사진 않아요. 아이 또 가면 다르다니까. 현장. 아니, 저도 아키하바라를 많이 갔는데 전 사면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때 우마무스메가 없었잖아. 우마무스메가 없었잖아. 그때는 제가 그 다른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황미라도 했었고 많이 했었는데 안 샀어요. 아니 우마무스메. 저는 굿즈에 거야. 대한 욕심은 별로 없거든요. 굿즈가 아니라 저는.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그걸 왜 굿즈를 삽니까? 어쩌면은 그런 시변법을 더 해야지. 그런 건 어때요? 우마무스메 컨셉의 메이드 카페가 있다.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아, 그런 건 또 아니야? 저는 그런 쪽엔 별로 진짜 가지. 철저한 데이터네. 데이터. 철저한 데이터. 야, 그 NFT 같은 사기는 얘 같은 사람한테 치기가 딱 좋은. 난 저는 NFT가 처음 업데이트 됐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이다.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네, 어찌됐건 루카스님 일본 예약이 확정이 되셨고 또 이제 비자가 발표가 난 만큼 즐겁게 다녀오시고 또 저희도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아키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좀 다녀오신 후기 꼭 좀 사진과 글로 밴드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랑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안타깝지만 한 주간 휴방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한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쯤 저희가 강제적으로 리셋하는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좀 휴방을 하곤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텀이 길어졌습니다. 네. 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뭐 BIC 한번 한다고 밀리고 TGS 한다고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밀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는 다음 주에 방송 녹음 대신에 발굴단 멤버들 다 같이 모아서 이제 회식을 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업로드 된 기준으로는 한 2주 정도 방송이 휴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지지가 술을 덜 마셔야 될 텐데. 그래서 뭐 정식으로 올라가는 게 계획대로라면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올라가게 될 거고 원래는 3주 정도 쉬었었거든요. 근데 왜 2주만 쉬느냐? 예, 10월 둘째 주에 제 생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가시나요? 10월 13일. 뭐 라이브까지는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10월 13일 제 생일 전에는 방송이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생일 축하는 그쪽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잘 쉬고 회식도 하면서 방송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10월 둘째 주에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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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